과거사 청산, 친일 청산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정치적 행위입니다. 정치적 행위. 하지만 처벌을 하고 뭐 형을 주고 이런 거는 법적인 행위죠. 실정법에 기반해야 되는 그런 행위고. 그러니까 정치의 논리와 법의 논리가 이제 충돌이 되는데, 일단 우리가 과거사 청산인지 친일파 청산인 거는 법의 논리에서 떠나는 순간에는 그야말로 이제 마녀사냥으로 되기가 십상이죠. 처음에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아주 호의적이었다가 어떤 계기로 돌아서는 의원, 그리고 6.25 때 아마 납북당에서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 조헌영 의원도 예. 조헌영 기억이 났습니다. 조헌영은 굉장히 놀라운 분입니다. 이 사람 아들이 승무로 유명한 조지훈 씨고요. 조지훈 씨의 아드님은 우리 저기 외교부에서 차관까지 지내신 그런 분입니다. 이 사람은 경북 영양에서 이제 출마를 했는데 와세다 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했고 또 한의학을 전공, 한의학의 조예가 깊었고요. 6.25 중에 이제 납북이 되어서 북한에서는 조평통 위원장까지 하는 장관급까지 하게 되죠. 이제 그 역량이 아주 탁월했고 한민당 출신이었습니다. 한민당 출신이었고 한민당의 중진 중 한 명이었는데 재헌 국회의원 국회 시절에는 원내 교섭단체 제도가 없다 보니까 의원들이 무제한으로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하나의 주제 가지고 무한정 그 토론한 경우가 많았고 또 논의가 방향을 잃고 그냥 막다른 골목에 부닥칠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럴 때쯤에 꼭 조원영 의원이 나타나가지고 그 실타래를 탁 쾌도나 마처럼 풀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오늘의 기준으로 치면은 우리가 이제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다면은 굉장히 그 리버럴리즘, 그러니까 리버럴리즘 좀 중도에 가까운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주의적인, 저는 그래서 현실주의적 리버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노선에 기본적으로 따르면서도 너무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간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태클을 좀 건 적이 많았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상황에서는 좀 불행한 정치인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황 자체가 어떤 중도를 잘 허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주장이 먹히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상황이 결단을 이분법적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중간의 영역이 이제 극히 드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원영 의원의 그 애국심은 제가 결코 의심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굉장히 맞닿는 데도 꽤 있었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국부의 입장에서 특정 정파에서 많이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해석이 다양합니다만 그 처음에는 조원영이 이승만이 나는 정파 저기 초월을 하려고 한다 막 국회 나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도 독촉, 그러니까 대한독립촉성중앙회의 그라는 당파의 수령인데 뭘 저기 그렇게 말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당파 소속이다 뭐 이런 식 반박을 하지만은 본인이 1950년 1월에 한민당을 탈당을 할 때 도저히 파당이 너무 심해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썼지만은 노선으로서의 무소속이 처음으로 이제 조원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전에 무소속이 많았는데 그거는 뭐 다음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잠시 무소속에 머물러 있는 거지 어떤 이승만 노선에 찬성할 수도 없고 소장파 노선에 찬성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뚜렷한 정치적 신념을 가진 노선으로서 무소속은 없었죠. 그런데 조원영 의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이라 볼 수 있었고 그 몇 달 후에 무소속 그룹이 형성이 되는데 곽상훈이라든지 몇몇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때 성명을 발표를 하는데 조원영 의원의 탈당 성명하고 내용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무소속 그룹 성명서도 조원영 의원이 작성을 했다는 걸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제헌국회 시기에 대한민국이 잃었던 분들 중에 가장 아까운 분들이 뭐 너무나 많겠지만은 그 제헌국회와 관련된 분들 중에는 그 조원영 의원을 잃은 것과 정인보 선생 그 전절 노랫말 지은 뭡니까 저기 흙다시 만져보자 네, 바닷물도 춤을 춘다. 오늘은 대한민국 아, 옥만년의 터다. 예. 대한민국 옥만년의 터. 예, 그거죠. 그 노래말이 그런데 아, 비구름 바람 예, 예.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애정. 그게 그래서 예. 이게 노래말이 너무 좋고 정말 우리 헌법을 너무나 잘 묘사한 그런 노래말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감찰위원장, 초대 헌법기관이었던 네. 감찰위원장을 하죠. 감찰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6.25 때 납북이 돼요. 그 사위의 지인한테 납북이 되던가, 그래가지고 납북되던 중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경위를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 며칠에 죽었는지, 돌아가셨는지, 어떤 경위로 돌아가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그 죽음의 사망의 날짜도 확정 못하고 연휴도 확정 못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 쓸 때 울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우리 그 저기 문화에서 그거는 정말 너무나 나쁜 일이지 않습니까? 제사도 지낼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나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이렇게 탁월한 한학자이자 시인이 그냥 경위도 죽음의 경위도 알 수 없이 납북된 중에 돌아가셨다는 건 너무 정말 화나고 정말 분통스럽고 통분스러운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이 가장 아까운, 뭐, 당시 뭐 이광수, 진암선 이런 분들 다 이제 납북되고 뭐 많은 사람들이 납북이 되었지만 하여튼 제헌국회와 관련이 된 분들 중에서는 이 두 분이 가장 아까운 분이에요. 의당 정인보 선생과 네. 조지훈 시인의 부친 조헌영 의원. 네. 저는 이 책이 대한민국 건국사를 기술한 매우 세밀한 벽화이자 기록화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권 박사님께서 조금 자제를 했다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난 게 반민특위를 기술한 대목이었습니다. 네네네. 네, 네. 왜 자제를 좀 하신 겁니까? 어떤 면에서 자제를 했을까요? 글쎄요, 너무 이게 기록이 자세해서 그런 걸까요? 반민족행위자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당대부터도 예. 매우 치열하게 이루어졌을 예, 거라고 짐작은 예, 합니다. 예, 예, 물론 예. 이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워낙 그 뜨거운 감자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제 가치 판단을 너무 많이 집어넣는 게 제 개인적으로 안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솔직히 두 가지 이제 양립하는 세계관의 충돌인 거잖겠습니까? 일제강점기 끝나고 나서 민족 정기를 세워야 된다는 것도 너무 맞는 말이고, 또 건국이라는 이제 대한민국 신생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려 있는데 이 민족 정기를 이제 정의감을 너무 빠지다가는 생존 자체가 이제 무산되는 그런, 이게 둘 다 빠뜨릴 수 없는 그런 가치고, 가치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병자호란을 맞이해가지고 남한산성에 놓는 그런 이제 두 가지 세계관의 대립, 극단적인 세계관의 대립, 인간사에서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가치관의 이제 대립인데, 저는 이제 일단 신생 대한민국의 생존이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반민특위가 그 당시에 49년 상반기에 나갔던 방향으로는 너무 나갔다는 이제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그 너무 나갔다는 판단하고, 그 책에서도 썼지만은 신익희 의장의 판단과 논리가 가장 좀 설득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민족 정기를 세우는 작업은 언젠간 해야 된다. 언젠간 해야 되고 이거를 미룰수록 괴롭다 이 나라에.
하지만 일제강점기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불러들인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강제된 것이고 이거를 조그만 행위까지 전부 다 친일 행위라고 하면은 그 본인이 말로는 어여쁜 우리 어여쁘고 고운 소녀들도 친일파라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가장 대표적이고 적극적으로 친일에 나섰던 일부를 처단하는데 거쳐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논리를 펼쳤고 특히 이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어떤 인간이란 존재가 굉장히 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외부의 압도적인 물리력이 왔을 때 인간이 비겁해지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그 본질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게 버틴 사람도 일부 있죠. 이제 그런 목숨을 걸고 버티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정말 그 예외적인 일부이지 대부분은 그 압도적인 물리력 앞에서 움츠리고 어느 정도 이제 비겁해지는 게 인간인데 그런 거를 조금 더 인정하지 않고 후세가 자기는 마치 할 수 있을 것처럼 최대한의 정의를 표현할 수 있을 것처럼 하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이제 재단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게 이제 시니키의 그런 발언에 있었던 것 같고 물론 제가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감정이입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후대 사람들이 그 동시대인들을 그렇게 함부로 자기가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서 그 우리가 살던 80년대 그 독재 시절에 살았는데 그때 저기 학생운동, 노동운동 끝까지 한 사람 과연 몇 명 됩니까? 별로 없죠. 그래서 복고일 예. 선생님이 죽은 자들을 위한 변호라는 책에서 예. 반민특위는 정의의 미실현이 아니고 예. 오히려 신생공화국 대한민국의 놀라운 성취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법적 절차에 따라서 단죄를 했고 뭐 심증은 가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예. 죄를 줄 수 없다는 예. 판결이 속출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책에 썼지만은 과거사 청산, 친일 청산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정치적 행위입니다. 정치적 행위. 하지만은 처벌을 하고 뭐 형을 주고 이런 거는 법적인 행위죠. 실정법에 기반해야 되는 그런 행위고. 그러니까 정치의 논리와 법의 논리가 이제 충돌이 되는데 일단 우리가 과거사 청산인지 친일파 청산인 거는 법의 논리에서 떠나는 순간에는 그야말로 이제 마녀사냥으로 되기가 십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반민특위 내에서도 그것 가지고 특별검사, 특검, 그 다음에 특재 사이에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 판단이 틀렸던 거죠. 그래서 특별재판부의 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법원장 김병노 선생이었고요. 오늘 특검의 특별검사장은 그 당시 권성열 검찰총장이었지만은 특검 차장은 아까 이야기했던 노일환이 특검 차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흥식 그 대표인 친일파 1호로 이제 구속이 되는데 박흥식이 이제 병보석이 되는데 그것 가지고 특재하고 특검하고 또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신백화점의 사장 맞습니다. 박흥식. 예, 박흥식. 그 박흥식 1호 구속이고 또 병보석을 이제 해가지고 그 국회에 나와가지고 특검과 특재가 이제 붙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넓은 의미에서 반민특위 내에서도 굉장히 견해가 달랐죠. 이걸 친일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서 달랐고 노일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정치의 논리가 앞서야 된다고 봤고 김병노 같은 경우는 법의 논리가 이제 앞서야 된다고 봤죠. 그래가지고 소장파 김옥주 같은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지금 친일파 청산하는데 특재가 뭐하고 있느냐고 막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김병노가 그러면 법을 새로 만들어라. 법을 반민법을 새로 만들어라. 그래야지 거기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막 처벌이 가능하지. 지금 법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실정법 어겨가면서 처벌하라는 게 말이 되냐는지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반민법과 반민특위 조직법을 만들므로써 오히려 법에 따라서 친일파를 재판하다 보니까 정치의 논리에 따라서는 당연히 처벌돼야 될 사람들이 법의 논리에 따라서 석방되는 경우가 이제 들어 있었죠. 그래서
김성수의 동생이던 김연수 같은 경우도 나중에 석방이 되었죠. 이게 반민법에도 반민법의 특징이 뭐냐면은 당년범과 선택범을 이제 구분하게 됩니다. 당년범이란 거는 네가 그 훈장을 받았거나 그다음에 통독부에 국장을 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당연히 친일 사범이 된 데 가지고 당년범이 되었죠. 근데 이 사람이 사실 법적으로 보면은 나쁜 일을 한 경우는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행위로 보면 친일 행위를 한 게 없을 수가 있는데 단지 습작을 했다는, 자기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 당년범으로 되고 하기도 해요. 또 근데 자기를 거부를 했는데도 준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법 적용을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 과거사 청산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특별재판부에서 당년범에 대해서도 친일 행위가 없었다고 해가지고 구체적인 친일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재판부에서 무죄 방면을 하죠. 그게 이제 김연수의 케이스였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반민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당년범 무조건 친일 사범이 되게 돼 있었는데 특별재판부에서 행위에 맞추어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기 때문에 행위에 초점 맞췄기 때문에 이제 범법이 성립이 안 된다고 보고서 무죄 판결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게 보면 이제 복골 선생의 말씀도 상당히 이제 일리가 있는 거죠. 예. 반민특위 같은 경우에는 연행 과정 등에서 네네. 수사관의 월권 행위로 할까요? 예, 강압적인 예, 행위도 예, 꽤 예,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게 이제 뭐냐면은 반민특위는 원래 특별경찰을 두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경찰을 두지 못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특경대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반민특위 조직법에 나와 있지 않은 월권이었죠. 그런데 연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강제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없이 이제 어떻게 연행을 하냐 이래가지고 법에는 없지만은 내무장관하고 법무장관한테 조금 이야기를 협의를 했나 봅니다. 좀 사람 좀 쓰게 해달라 해가지고 비공식적으로 경관을 좀 데리고 와서 이제 쓸 수가 있었는데 원래는 특경대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이제 없는 거였습니다. 그랬는데 연행 그 특별경찰 썼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 반민특위 특경대 습격의 하나의 이제 이유가 됩니다. 나중에 이거는 뭐 좀 이따 이야기 놓으면 다시 하겠지만 네. 안 놓으면 어쩔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끌고 가지고 좀 고문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고문도 좀 했고 그 당시에 뭐 고문이 강범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문도 좀 많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뇌물수수도 꽤 많았던 걸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신문에도 이제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특조위원들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국회의원 신분인데 사법 검찰의 파워도 가지고 그 검찰보다 훨씬 더 높은 파워를 가지고 있었고 대단했다고 그럽니다. 그 위세가. 그래가지고 권한 남용도 상당히 이제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솔직히 뭐 이면사기 때문에 하여튼 부적절한 행위가 뭐 당연히 있었다고 하죠.